네, 이모터 매트 코리아 차량 유니터 설치 방법 및 사용법에 대해서 동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은 그 버스 차량에 그 캠핑카로 개조한 건데, 지금 이쪽은 뒷단에 그 내부로 들어가서요. 뒷단입니다. 이제 TV와 이런 인테리어 장신구들이 이제 이렇게 방바닥, 그 다음에 이쪽으로 나오면 싱크대, 그 다음에 여기 바닥, 바닥에 유리로 이렇게 놨어요. 오! 이건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이쪽 화장실에 변기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제 그 세면대. 이제 이거를 이 사장님께서 실제로 자작을 하셨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환풍구, 싱크대에 전기 레인지,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 이 천장도 굉장히 이거 KTX처럼 굉장히 우아하게 놓으셨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화재경보기 천장에 또 달아놓으셨고요. 문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닫히면 혼자만의 공간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쪽에 나오면은 꼭 그 레드 카펫 형식으로 굉장히 뭐 우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을 이쪽 할 수도 있고 하면 되고, 이쪽에 보면은 앞에는 차량이라서 실적으로는 이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보는 캠핑카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짜잔, 오래된 차인데요. 이쪽에는 이제 실제로 운전하고 이런 형식으로 이제 좀 오래됐지만 이런 차를 고가의 그 비용이 소요가 됐는데 일단은 스스로 자작을 하셨으니까 비용이 절반으로 이제 줄었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볼 때는 한 몇천만 원 들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게 안 들었나요? 500도셨다고 합니다. 500. 예. 발전기까지 하면 7,800. 예. 이런 버스에 이제 캠핑카를 이렇게 만드셨는데요. 이 정보는 동영상인 그 전기주식 쇼핑 아울렛에 그 네이버 또는 다음에 치시면요. 전기주식 쇼핑 아울렛의 동영상을 공유를 해놓겠습니다. 또한 그 상황에 따라서 인버터뱅크 홈페이지에 하단에 동영상 그 참고란에 예, 공유를 해놓게요. 운전석 여기는 좀 허름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낡은 차지만 이 뒷면에는 한 월세 원룸보다 더 좋은, 이 정도면요 80만원의 임대료급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게 제가 본 중에서 가장 좋아요. 그리고 이쪽이 버스 외부고요. 버스 외부고 이제 이쪽에 이제 인버터가 장착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저희 이제 그 인버터가 이쪽에 있고, 이쪽에 이제 그 뭐라 그래야죠? 그 배변에 딴 이제 통, 소변이나 이런 것들 통, 그 다음에 뒤에는 이제 잡다구레한 거 놓는 자리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버스에 캠핑카를 개조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고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어서 일단은 이런 내부로부터 한번 들어갈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세요. 들어가시고 계단으로 가시면 운전석,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승차인원들에 좀 탈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인테리어 되어 있고요. 화장실. 아이고. 예. 네. 화장실 문 열면 화장실 쓰실 수 있고, 바로 물 틀어서 사용 가능하시고, 또 잠그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그 공기, 에어플로 형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천장에 태양광이 들려 있어요. 태양광 전압 게이지. 그 다음에 여기는 차량용 배터리. 이거 켜시면은 이제 전압이 이런 방식으로, 어우, 힘들어. 여기 무드등이 엄청 되어 있습니다. 이거 키면은 내부에 불이 들어오죠. 무드등. 어떤, 어떻게 보면은 우선 호텔 형식으로 모텔이나 호텔 같은 거를 연상케 하는데요. 뭐 신혼부부든지 부모 아니면 부모님들 이렇게 만드셔가지고
아, 남은 여생을 캠핑과 함께 즐기시면 많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차량 같습니다. 이어서 인보테뱅크 코리아 그 차량 인버터 설치 방법 캠핑카 편의 동영상을 마치겠습니다.